지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대학에서 더 많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라고 지시한 데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윤영덕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두 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반도체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만 가능한 것이냐며 대통령의 설익은 발언으로 지역 불균형과 지방대 위기를 재촉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수도권 중심 발언을 취소하고 85번 과제로 지방대 살리기가 포함된 110대 국정과제를 다시 확인할 것과 지역인재 육성 로드맵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